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기 전에 올해 제가 나갈 그리고 나갔던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6개 나갔고요. 6개 나갈 거고요. 하나는 지난주에 일요일날 여수해안 마라톤 10km 참가했었고요. 여수 마라톤 여기는 진남 체육 진남 운동장입니다. 사람들 몸을 풀고 있네요. 생각보다 참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재밌었습니다. 다양한 엄청 코스가 처음에 시작을 종합운동장에 해가지고 진남 종합운동장에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운동장 자체가 약간 높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쫙 내려가요. 도로를 쫙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 길로 쭉 가다가 터널이 나오고 터널에서 러닝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터널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계속 쭉 내리막길을 가요. 해수욕장 쪽으로 쭉 가다가 10km만 해서 저는 해수욕장에 들어왔는데 다른 영상들이나 이제 코스를 보니까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약간 공장 있는 쪽까지 이제 산업단지 있는 쪽까지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고 하는 코스였는데 이제 바다, 산, 뭐 트랙 이렇게 다 있다 보니까 로드도 있고 좀 다양한 맛이 있었던 마라톤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3개나 만들었죠. 3개나 만들었고 다음 마라톤은 19회 미량 마라톤 하프. 미량 마라톤은 풀 코스가 없어요. 풀 코스가 없고 미량 마라톤은 풀 코스가 없어서 하프 코스를 그 동마 전에 한번 길게 뛰어 볼 거긴 한데 이때 뛰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경주 마라톤은 조금 페이스 빠르게 해서 기록을 한번 갈아볼까 생각 중이고 10km 대구국제마라톤은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신청을 했는데 이 코스가 제가 다른 데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코스가 동성로랑 중앙로 이렇게 따라서 저기까지 가는 어디냐 도심을 계속 가는 코스라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마라톤은 풀코스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상반기 대회들은 이렇게 일정들이 다 많이 나와가지고 신청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